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앱클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봉쇄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장에서도 이제 상승 기조를 나타냈고요. 또한 지금의 이제 중국의 경기 봉쇄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제 주도주의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술주들을 피하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제약주들의 발돋움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제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 색채를 되찾아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 또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클론이라는 이 기업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지금 자리가 마지막 저점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난치성 질환 치료를 이제 목적으로 항체 신약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체 발굴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티 세포 치료제라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이제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AT101이라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고요. 국내 임상 1점 이상을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바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기술 수출이나 라이센스 아웃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띄는 기술 수출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협업 구도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도입이 이 기업의 기술력 또한 더욱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기술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그 뉴스를 잘 보신 분들은 면역항암제라는 키트루다라는 이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1억 이상의 높은 효과를 치료 이제 비용을 지불을 했었는데 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400만 원대, 4,500만 원대로 확 낮춰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노바티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카티세포 치료제 또한 지금 건강보험 이제 적용이 되면서 한 해 치료제 1회당 이제 3.6억 원의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최대 600만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한 신약 개발 기술이 다시 한번 프리미엄 가치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앱클론의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인 AT101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걸가치 중간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완전관해라는 엄청난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완전관해라는 것은 거의 완치급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부각받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 될 수 있고 탄력성 또한 제약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도주 형성, 주도주격 흐름을 나타냈을 때 단기적으로 100%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기업이고요. 하지만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대확산기에 접어들고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적인 바이오 학회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2년 만에 거의 대면 형식의 이제 바이오 학회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면 형식의 바이오 학회가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워낙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유심히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자리대에서 한번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제약 바이오인점을 좀 고려를 해서요.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2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좀 길게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바닥인 부분들도 있고 대내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관점 고려해서 이제 손절 라인은 12,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에프클론에 대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